오빠 사랑해요. 이름의 진실. 오빠는 이름에 관한 에피소드 없어요? 저는 원래 부모님께서 이름을 조미진이라고 지으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 이름이 혹시나 잘못되면 저 미친이라고 욕처럼 들릴까봐 아빠가 혼자 출생신고하러 가셔서 지금 이름으로 바꿨대요. 그런데 이게 엄마랑은 한마디 상의 없이 이름을 바꿔서 엄마는 당연히 제 이름이 미진인 줄 알고 있다가 예방접종하러 병원에 가서야 제 이름이 바뀐 걸 알았대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너희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미진이란 이름이랑 너랑 전혀 안 어울린다고 네 이름이 미진이가 아니라 다행이라면 막 웃더라고요. 오빠는 이름에 관한 에피소드 없나요? 저는 데뷔 직전에 이제 저랑 그 기범 씨랑 김기범 씨랑 반올림을 들어가기 전에 처음 드라마를 들어가기 전에 아 이제 회사에서 가명을 생각해봐라. 하고 싶은 가명이 있으면 생각해봐라. 그래서 저랑 기범 씨랑 둘이 PC방에서 아 뭘 하지? 왜냐면 저는 한자를 조금 알았으니까 막 둘이 짰어요. 기범 씨 이름도 제가 막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들었던 이름 중에 아 부끄러워. 천수빈 뭐 천수빈 뭐 제가 삼국지를 좋아해서 주유 뭐 또 무슨 뭐 이후 뭐 이런 이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이름들을 한 몇 개씩 이렇게 뽑아서 회사에 갖다 줬죠. 그때 회사에서 보더니 아 우리 희철이는 본명이 가장 아름답다 하면서 결국은 김희철 김기범으로 데뷔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자 노래 한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스에의 브레이드.
자, 제 거의 이 댄스 애창곡 중 하나죠. 미스에이의 브리드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댄싱머신 김희철. 어우, 또 딱 절묘한 사연이네요. 노래방 시리대 어떻게 피해요?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노래방을 피해온 달인입니다. 음치, 박치, 몸치 쓰리 콤보가 욕있네. 그래서 박수라도 치자니 박자 못 맞춰서 그것도 핀잔을 들어요. 하긴 박수는 뭐 오빠 월드컵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혼자 못 치던 걸 생각하면 에이 다 우승 드리려고 일부러 못 친 거죠. 하지만 지금 치지 않겠습니다. 그건 잘 치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노래 부르기 싫어서 어쩌다 끌려가도 혼자 쇼파에 들어누워서 놀고 먹고, 근데 직장 동지들이랑 회식할 때는 노래방 가서 노래 못 부른다고 빠지기도 뭐 하잖아요. 이놈의 몸치 박치 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댄싱머신 김희철 선생께서 조언 좀 해주세요. 아니면 노래방 가서 노래도 못 부르고 춤도 못 추지만 분위기 띄우는 방법, 샤바샤바 사장님 멋져요 라도 해야 되나? 하면서 추신, 갑자기 궁금한 점인데 오빠는 노래방 가서도 그 특유의 걸그룹 춤을 추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거의 노래방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그 라우께라고 하죠, 그 어른들이 갈 수 있는 거기를 가면은 저랑 뭐 장근석 씨, 쌈디 씨, 미스라 씨, 홍기 씨, 상추 씨, 정모 씨, 레이디 제이 씨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거의 그냥 뭐 놀아요. 거기서 막 노래 부르고, 그 당시 때 제가 현아 씨의 체인지를 굉장히 잘 쳤어요. 그거 막 홍기 씨랑 쌈디 씨 막 녹화분이 이만큼 있을 겁니다. 걸그룹이나 뭐 저희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이만큼이 있는데 그걸 풀 수가 없어요. 거친 음성들이 너무, 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래방에서는 노래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정확히 부르는 것도 중요한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얼마나 잘 살리고 딱 가라앉을 때는 가라앉히고 또 업시킬 때는 업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댄싱머신 김희철님 파이팅! 자, 계속해서 G님께서 정말 대시해도 내일이라고, 저번에 저저번 주에 집에서 콩쥐가 됐다는 사연 쓴 콩쥐인데요. 저번 주에 오빠가 대시해보래서 한번 대시해보려고요. 저 지금 뱅 앞머리에 목선 보이게 머리 묶을 수 있는 긴 머리고요. 키 167, 8에 다리도 쭉쭉 길고 다리 예쁘단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우리 제 팬 여러분들을 이렇게 못되게 만드는군요. 다 제가 변태인 탓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본격 변태 DJ. 자, 근데 과거형인 게 함정. 고딩 때 들었었던 얘기라는 건 비밀. 뭐 그때 그 다리 어디 가겠어요? 그리고 하이 실종.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가능합니다. 체크치마 입죠 뭐. 그까이 거. 근데 왜 하필 체크치마야? 그리고 요리. 저 김치볶음밥 진짜 잘 만들어요. 제 요리 실력 장금이 뺨칩니다. 아, 미각을 잃은 장금이 싸대기 콤보로 칠 정도로 요리 잘해요. 그리고 저 오빠 사랑 소희 현아랑 동갑. 꽃다운 21살. 하지만 소희랑 현아가 아니라는 거. 오빠랑은 궁합도 안 본다는 9살 차이. 요즘 9살 차이는 애교예요, 애교. 아, 이거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아, 그리고 오 어머, 부끄러워라. 이거 우리 구청 직원분들도 듣고 있는 건데. 아, 그리고 오빠 사랑 글래머. 제가 또 굉장히 글래머로서 하거든요. 오잉, 딱 오빠 이상형이 여기 있네. 나란 여자 너란 남자가 좋다. 김희철 사랑한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PS 혹시나 임차돌 씨랑 엮어주려고. 임차돌 씨는 넣어줘요. 아, 저희 동지, 저희 선임 임차돌 씨. 잠깐, 임차돌 씨, 혹시 이 콩지라는 분과 연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삼자 되면 해야겠는데. 아, 왜냐면 제가 늘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했던 게, 이상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앞머리 일자 뱅 스타일에 목선 보이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묶고, 그 똥머리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머리에, 그리고 다리가 예쁜 여자를 항상 했거든요.
왜냐면 얼굴은 제가 괜찮다고 그랬던 게 어차피 얼굴 아무리 이뻐봐야 내가 더 이쁘니까 얼굴은 안 보겠다. 대신 다리 예쁘고 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하지만 제 이상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동해와 은혁이 함께한 떴다 오빠. 하나 둘 셋. Welcome to the Super Show. Let's go. My name is 동해. Let's party tonight. Stop, stop. Let's go. 그대 마음에 불을 질러. 내가 원조 여자 킬러. 혼자 썼다 지웠다가 썼다 지웠다가 하게 확 부셔볼라. 밤에 잠 못 자게 미치도록 그만두지 않아. 나를 말릴 생각하지 마라. 그러다가 다친 down. 아싸. 비 받았어 밤새도록 달릴까. 누굴 내 맘대로 밤새 불을 지를까. Hey, one, two, take me to Bump it down. I'm international, baby. One, two, three, let's go. 내가 떴다 하면 나 외쳐 오빠, 오빠. 소큐, 런던, 뉴욕, 파리, 오빠, 오빠. So cool, I'm so cool. Party like a superstar. 힘든 비를 다 모여라. 떴다 오빠, 오빠. 이리저리 이쁜이 있는 곳에 가서 할라. 다니면서 셔레셔레 할라. 오빠 오빠라고 다 불러. 난 국제적인 오빠. 집에 가지 마라고 하지만 난 뭐든 이해 오빠. 아싸 기분 좋다. 계속 달릴까. 누굴 내 맘대로 밤새 불을 지를까. Hey, one two take me to funky town. I'm international. 떴다 오빠 듣고 왔고요. 우리 게시판 사연 쭉쭉 가볼게요. 엄마 10년차. 우리 아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아, 우리 이런 어머님들의 사연 제가 아들 입장으로 또 정성스럽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0살짜리 아들이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안 갖고 갔던 숙제를 또 놔두고 갔어요. 네가 저지르고 네가 수습하라는 심정으로 그냥 놔두려다가 방과 후 수업에서 써야 할 교재까지 두고 갔더라고요. 보슬비가 내리는데 쉬는 시간 주도 면밀하게 계산해서 다녀왔습니다. 평소에 항상 멍하고 아무리 혼나도 다시 또 까먹어요. 아침에도 얼마나 혼났는데 그걸 놓고 가다니. 바로 그거 빨랑 집어넣으라고 잔소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희철씨도 어렸을 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나요? 남자애들은 언제쯤 생각을 하고 살게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저도 어렸을 때 우산을 그렇게 두고 갔어요. 우산을 두고 가고 학교 가면은 거의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죠. 우산을 기부하고 온다 이랬는데 늘 우산을 두고 올 정도로 그러니까는 정말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남학생이나 남자분들은 그렇게 깊게 막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좋은 여자 만나야 되고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게 여성분들은 이렇게 남자를 잘 소위 말해 다듬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생각 없이 바로 오늘만 생각하고 아 이따가 그냥 친구들 만나서 뭐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여성분들은 넓게 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 아직 우리 아들이 10살이니까 너무 혼내기보다는 이렇게 좋게 대화 형식